이제 오늘 경상남도까지 이름 다 이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삼구 대통령 선거 결과들이 다 이제 취합이 됐으니까 오늘 제가 한번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 내일이나 모레 정도 여러분들에게 종합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사했던 것이 제야 전문가 조사했던 것이 제주시하고 세종시입니다. 오늘은 삼구 대통령 선거 제주시하고 세종시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득표수죠. 총 득표수 기준으로 이재명과 윤석열의 진짜 득표수와 가짜 득표수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바로 네. 제주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시에 이재명이 득표한 거하고 윤석열이 득표한 총득표수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제주시에서 15만 7천 표, 윤석열은 12만 2천 표, 심상정은 만 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득표수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이 모두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에서 부정적인 방법, 전산조작을 통해서 표가 이동한 것을 발견하고, 이동한 표를 모두 다 여러분들 정상상태, 빼앗아간 사람은 빼앗아오고, 그 다음 빼앗긴 사람은 더해주는 방식으로 해보니까,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두 군데, 서귀포시하고 세종시에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윤석열이 이긴 겁니다. 윤석열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한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오른쪽은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주시에서 이재명은 15만 7,695표 차로를 얻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 투표 조작을 수정하고 나니까. 이재명이 선관위 발표대로 15만 7천 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14만 8천 표밖에 못 얻었더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제주시에서 12만 2천 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투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원상복귀를 하고 나니까 윤석열이 실제로 13만 표를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총득표수 기준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시에서 모두 다 이재명이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를 인지하고 그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제주시를 제외한 서귀포시와 세종시에서는 누가 이겼다? 윤석열이 이긴 겁니다. 표를 조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는 것을 우리가 좌우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것을 한번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세종시를 합치게 되면 이재명은 선관위는 33만 2천 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모두 다 수정하고 나니까 선관위 발표대로 이재명은 33만 2천 표로 얻은 것이 아니고 30만 5천 표밖에 못 얻었더라. 그래서 총 득표수 기준으로 2 7187표가 이재명 한테 전산적으로 수셔 박안, 수셔 넣어준 겁니다. 더해준 겁니다. 윤석열은 선관위는 27만 4천 표를 받았다고 공격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이 전문가가 선관위 자료에 포함된 사전투표 조작 표를 빼앗아간 것을 확인하고 표를 되찾아주고 나니까 윤석열은 20, 29만 9 432표를 받은 겁니다. 선관위 발표대로 27만 4천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윤석열은 29만 9천 표를 받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받은 실제 득표 수 가운데서 2 4 927표를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줬다 이재명한테 넘겨준 겁니다. 심상정의 표도. 2 2,248 표를 빼앗아가 누가 안 겼는 게 어떠다? 이재명한테 겼는 게 옳겁니다. 표가 모두 몇 표가 이동했다는 겁니까? 2 7,187 표를 더해주고 2 7,187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2 7,187 곱하기 이만큼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표가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성관일는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총 득표율 기준으로 이재명이 52%, 윤석열이 43% 격차로서 7% 격차로서 이재명이 제주시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시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이야 전문가가 선관위 자료에 포함된 사전 투표 조작 득표수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정상 투표로 환원하게 되면 이재명은 48% 총득표율 윤석열은 47% 총득표율 그러니까 1% 정도 격차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 몇 프로를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겁니까 9% 차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께서 이렇게 표를 네. 전산적으로 쑤셔넣고 쑤셔받고 하는 일들 마음대로 하셨다는 것을 이 자료가 여러분들 증명하는 겁니다 총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총어 선거에 참가한 사람 수가 제주시, 세종시에서 전체 6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64만 명의 3.89%를 윤석열 안께서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24,927표 심상정함께서 0.35%를 빼앗았습니다 2248표. 이것을 코스라히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이재명한께 전산적으로 더해준 겁니다. 총득표율 기준으로 해서 8.47%를 조작한 겁니다. 총득표율 기준으로 해서 표가 이동한 표수를 계산하게 되면 27,187표에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원래는 총 득표율 기준으로 48%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51%로 뻥튀기를 하고 윤석열은 47%가 예상됐는데 43%에 쪼그라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시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시에서 이재명이 57,974표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진짜로 추정해 보니까 이재명이 불과 10분의 1을 불과한 5,860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다. 여러분들 5,860표 차이로 제주와 세종시에서 윤석열이 패배했는데 총 득표수 기준으로 선관위가 몇 표로 발표했습니까? 10배가 되는 5 7,974표로 이재명이 승리했다. 승관이가 확실하게 이재명을 밀어준 겁니다. 10배만큼 밀어준 겁니다. 제주시하고 세종시에서 윤석열이 아슬아슬하게 5,860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승관이가 확실하게 재명이를 밀어줘가지고 57,974표로 재명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네? 이게 선겁니까? 나는 이게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라고 봅니다, 사기. 컴퓨터 게임. 이거 공병호위를 위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명심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젊은 날 명성도 많이 얻어봤기 때문에 다 그게 부질없고 더없다는걸 나는 알기 때문에, 유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불쌍하고, 대한민국이 불쌍하고, 선조들의 면목이 없어가지고, 구손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러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명호 TV 안 보시기 바랍니다. 60만 넘어간 지가 여러분 1년이 넘은 겁니다. 엄청난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는 계속 빼고 늘어나지 않도록 하죠. 웬만한 이러들 결심이나 심지가 없으면은 이거 계속해서 못 납니다. 고소고발하죠.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불쌍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불쌍하고, 여러분이 불쌍하고, 새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들 지도층이라는 그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예? 나쁜 놈들이. 이렇게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름들 5,860표 차이로 졌는데 5 7,974표로 졌다고 뭡니까. 그렇게 선거하니할수 있냐 이야기요. 너희가 이런 변호할 수 있으면 변호 한번 해봐라. 어? 선거를 너희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야기죠. 어? 선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전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산을 조작을 했으니까 뭐죠? 모든 여러분들 투표소마다 다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누가 했냐 이야기죠? 네? 중국 공산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북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이걸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냐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정신체리라고요. 대통령 놀이 하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어? 국민들 완전히 개나 돼지 이상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안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선거냐 이야기, 선거냐? 어? 이게 어떻게 선거냐 이야기죠. 모든 투표소마다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한쪽에서 뺏어서 한쪽에서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더블 당. 더블 민주당은 다 투표소 레벨로 다 승리하는 거죠. 어떻게 인천 광역시에서 전부 뭡니까? 천개 이상 정도 되는 투표소에서 다, 더블 민주당은 다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하냐, 이야기. 예? 천벌을 받을 놈들이죠. 이걸 받고 이러면 천벌을, 천벌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이런 선거를 조작을 하냐, 이야기. 어?